제가 아이슬란드를 다시 계신다라고요? 낯선 땅을 두려워합니다. 노래 이번 달에 이제 앨범 나와요. 기대해 주셔도 될 듯? 형 생일 축하해요. 형 너무 생일 축하해요. 뮤직비디오 짱. 감독님 최고. 뮤직비디오 짱. 네, 지금 이 댓글 고정한 여기 VM 프로젝트의 이제 형이에요. 정말 굉장한 아티스트시고 완전 제가 막 고민도 많이 털어놓는 형이고 진짜 너무 멋있는 형이에요. 막 진짜 뭐 이 영상 쪽뿐만 아니라 이 음악적인 무언가 이런 것들도 다 진짜 너무 많은 그 관여도가 있으시고 많은 영감을 받는 형 중에 한 명이고요. 네, 형 여기 지금 377명이 형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고. 얼마나 감동이야. 범진이 형 생일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내가 생일 선물은 형 작업실에 있는 소변대에다가 놓을 식물을 내가 채워줄게. 그걸로 생일 선물하면 되겠다. 생일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그리고 저랑 계속 좋은 영상 작업 그리고 음악 작업도 계속 앞으로도 같이 하고 앞으로도 멋진 동생 멋진 형으로 우리 지내요 형.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형이 만들어준 저의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으니까 네, 다들 그렇습니다. 옷 안 뺏어갔어요. 에이, 뭐 옷을 뭘 뺏어가. 내가 정당하게 돈 줬잖아. 그냥 맘에 들어서 내가 샀지. 뺏어간 게 아니지. 구매를 한 거지. 구매를. 사랑해요. 봐봐요, 다들 뮤비 기대 중이래요. 얼마나 좋아. 준기는 빨리 와라. 너 오면은 라이브 끄면 되겠다. 준기야 빨리 와라. 그죠? 앨범 커버도 당연히 만들었죠. 준기 빨리 와. 보고 있나? 신곡 스포요. 그때 저기 며칠 전에 이제 그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토크 콘서트를 콜드 군이랑 같이 했는데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듣는 재미가 물론 가장 1차적인 거지만 그것 말고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느라고 좀 시간이 좀 걸려서 대신에 그 준비한 것들이 다 차근차근 다 준비가 잘 돼서 예,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 거 이상으로 다른 것들도 다 많이 느낄 수 있게 예, 만들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크 콘서트 때 이미 타이틀곡을 제가 처음으로 라이브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또 많은 팬분들이 또 너무 매너 있게 공연만 잘 즐겨 주셨고 뭐 별다른 유출 없이 예, 그랬어요. 아 진짜요. 타이틀 그날 당일날 계셨던 분들은 네 타이틀곡을 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일단 정확한 날짜는 제가 또 따로 제가 포스팅인가 그 피드에 제가 올릴 예정이고요. 어쨌든 무조건 이번 달에 네 나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뭐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 많이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개인 이제 단독 콘서트는 일단은 예정이 없어요. 미안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힘들어서요. 단독으로 막 이렇게 공연을 막 이렇게 몇 시간을 이끌어간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고 나서 그 후유증이 너무 커가지고 좀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일을 못 잡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음악 작업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일단 단독 콘서트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싶을 때 잘 할 거예요. 네. 싸움 잘하게 생겼다고. 네, 오늘 그 엘로 형의 그 홈어론이라는 곡이 나왔어요. 모두 한 번씩 들어보시고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듣기 굉장히 좋은 노래니까 꼭 예,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엘로형 신곡 나왔어요. 제가 쉬고 싶으면은 쉬겠습니다. 엘프 다 돌아갔나 보다. 아닌가? 다 돌아갔다.
Yeah, bless you. Thank you.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가 아, 요즘에 날씨가 워낙에 춥다 보니까. 앨범에 물량을 많이 내서 그게 다 팔릴지도 사실 고민이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 그저께보다는 지금 오늘이 훨씬 따뜻한 것 같았는데 오늘은 좀 괜찮아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좀 따뜻한 날씨가 좀 따뜻했는데 아주 다 안 팔리기만 해봐 뭐 다 안 팔리기만 해봐 근데 이번에도 뭐 많이 풀려나? 모르겠네 모르겠네요. 많이 팔라는가. 이게 사실상 제가 그러니까 앨범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장치들을 준비를 하느라고 사실은 이 앨범이 준비해 놓은 앨범이 다 팔려도 사실 적자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게 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무리를 좀 했어요. 근데 그만큼 너무 만족스럽게 잘 나와서 그거를 여러분들도 같이 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윤을 좀 물론 이윤도 당연히 이제 이게 사업적인 거라든가 어쨌든 이윤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모든 게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상업적인 뭔가 어쨌든 그런 거긴 한데 근데 일단은 이윤보다 좀 가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던 게 이번 해 마지막 또 마무리다 보니까 예, 일단은 뭐 적자가 나더라도 일단은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무리하게 네, 진행을 했죠. 기대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저도 흑자기를 걷고 싶네요. 네, 흑자기를 걷고 싶고 진짜 지금 이 하트 눌러주는 게 다 돈이었으면 좋겠다. 아, 너무 자본주의적인 말을 했다. 속물이야 속물 속물 다 됐어 근데 진짜 CD를 구매하시는 분들 정말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놨으니까 진짜 네, 기대해주세요 후회 안 하시도록 진짜 만들어놨어요 내가 어떻게 이 앨범을 어떤 마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뭔가 제대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고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꼭 잘 들어줬으면 봐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오실 수 있는 뭔가 그런 이제 소소한 이벤트들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방콘 계획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네.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엄태형 하이. 자, 차근차근 하나씩 네, 공개를 할 테니 꼭 지금처럼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야, 이번에 토크 콘서트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너무 뭐 뜻깊은 공연이었던 것 같아서 이번 연말에 뭔가 너무 좋은 뭔가 에너지를 받고 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저 이거 딸기 우유 맛이요. 딸기 우유 맛. 좀만. 네, 전 아마 크리스마스 때 한국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한국에선 살 수가 없고요. 당신이 때문에 제가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번역기 돌리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크리스마스 때요?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외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나라는 비밀입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는데요. 거의 더 몬스터 끝나고 바로 도망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스케줄도 아예 안 잡았고. 네. 웃기죠. 앨범 내고 나서 활동도 안 하고 그냥 도망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전 그 앨범이 낸 게 제가 활동한 거예요. 공연을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중계 오고 있나? 오고 있나? 중계? 보고 있는 거 맞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51분? 지금 몇 시지? 어, 알았다. 알았다. 어이. 어이. 자는 시간 안 정해져 있는데 그 중계가 어떻게 올 거라서 늦게 자겠죠? 안녕. 고마워요. 언제 와? 빨리 와. 여러분들도 밥 잘 먹고요. 옷도 따뜻하게 입고 감기 안 걸리게. 감기 안 걸리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땡겨진 거면 좋은 거지? 그죠, 쉬어야죠. 쉬어야지. 그래서 앨범 내고 나서 쉬러 도망가는 거예요. 아, 도쿠 콘셉트에서 처음 보셨구나. 어쨌든 그래서 절 알게 된 거니까 다 좋은 거네요. Yes. 그래, 맞아요. 다들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다들 아프지 말고. 그래요, 다들 건강 챙기세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또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가네요.
건강 최고지. 건강이 최고지. 건강이 최우선이죠. 나이 먹기 싫다. 누나가 왔다고? 누나가 왔다고요? 우리 누나? 우리 누나? 정유미 씨? 정유미 씨가 오셨네요. 어디? 안 왔는데? 뭐야? 누나 왔어? 뭐 어디 있어? 뭐야? 아, 왔네. 왜 왔어? 뭐 이런 누추한 곳까지 이렇게 어인일로 뭐 이런 누추한 곳까지 뭐 어인일로 오셔가지고 거꾸리가 뭐냐? 아, 그러니까 집 한번 가야 되는데 탈이 보고 싶다. 엄마가 자꾸 파토내서 그래. 엄마가 파토내서 그래. 나 원래 저번 주도 가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계속 약속 파토내잖아. 그래서 못 간 거야. 타이도 보고 싶은데. 허리디스크가 왔다고? 아유, 저런. 그래, 나이가 나이인 만큼 허리도 조심하고 해야지. 거꾸리라는 게 있구나. 수영복 입을 거면 살을 빼. 어? 중계 왔다. 요. 자, 일로와. 진짜 느리다. 그러면은 우린 이만 우리들끼리 이제 놀게요. 안녕. 정말 진짜 느리다.